아나나, 이와 같은 말세 청정 비구가 비구와 빛 비구니와 백이 단월들이 백이 단월은 청신사 청신녀죠. 사부대중을 다 말한 겁니다. 마음의 탐험을 없애고 부처님의 청정한 계를 가져서 도량 가운데 보살의 원을 바라요. 발원문이나 보살 계 같은 거 다 그 법만경에 보면 보살 원을 바라는 게 나오죠. 보살의 원을 바라요. 그래 애참하는 것이 바로 그거요. 예배하고 참회하고 발원하고 불공할 때 한 것처럼 하는 거지요. 그렇게 아주 나갈 때나 들어갈 때나 깨끗이 보욕하고 몸이 더러우면 안 되니까 보욕제계를 해란 말이죠. 육시로 도를 행하여 육시라는 것은 하루를 육시라고 육시로 봅니다. 주삼야삼에 주삼야삼이 육시요. 낮에도 세 번이고 밤에도 세 번이고 주삼야삼. 밤을 세 등분 강화선 초진역 밤중 마지막 이제 새벽 그것이 야삼이고 주삼은 아침 또 낮에 또 석양 그렇게 해서 주삼이요. 그러니까 주삼과 야삼이라고 하는 육시가 바로 하루라요. 하루를 육시로 말하죠. 옛날은 12시로도 말했죠. 중국에서는. 지금은 24시간. 24시간은 12시보다 더 훨씬 배가 더 하죠. 그렇게 주야 육시로 행도를 하여 행도라고 항상 도를 행한다는 것은 바로 능엄주를 지송하는 것을 행도라고 해요. 행도하여 이와 같이 참자지 않기를 삼칠일을 지나면 스무 하루 동안 잠 안 자고 능엄주를 지송을 해요. 이제 모욕제기하고 그렇게 하기도 어렵죠.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부처님은 방광을 받고 마음이 열리고 도가 터지는 그런 것을 한번 겪어보지요.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보지는 못했어요. 일부러 하려고 했는데도 기회가 잘 안 닿대네. 그전에 그것도 마음먹고 해야 되지 잘 안 되잖아요. 섣불이 하다는 경천심같이 갔다 오면 그 돌에 마구니가 덤비고 철저하게 해야 하거든요. 예비 그 지식도 다 갖추고 예비 그 준비가 있죠. 청정 계를 받고 청정 율사를 모시고 늘 것이 능엄 도량을 만들고 거기서 밤낮 없이 능엄주를 외우면서 3-7일간 잠 안 자고 용명정진이죠. 그렇게 하면 이제 도가 열리는 거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가피가 이제 나타나죠. 그러면 내가 스스로 몸을 나타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몸을 나타내가지고 그 사람 앞에 이르러서 그 능엄주를 지송하는 그 사람 앞에 와서 마정 안위하여 정수리를 만져주고 위안을 시켜가지고 그로 하여금 개옥해 하리라. 그 능엄주를 지송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이 열리게 한다 말이죠. 일심으로 하면 되죠. 일심정성으로 목탁이 깨져나오고 목탁을 수백일이고 막 두드리면 그 정성이 보통 아니죠. 아나니 부처님께 고하여 바라되
세존이시여, 저는 열의 무상 비회를 받고서 부처님의 위 없는 자비의 가르침을 입고 말이죠. 마음이 이미 개호하여 마음이 열렸다 그 말이죠. 열려서 무학의 도를 닦아 징득하여 이루는 것을 스스로 알았습니다 말이죠. 알았습니다. 많은 말법에 수행하는 사람은 말법에 수행하여 도량을 건립할진대. 아까 결계를 재라고 했는데 결계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하고 결계의 방법을 묻습니다. 지금 어떻게 결계를 해야만 부처님 세존의 청정한 그 법도에 합하게 됩니까? 규칙이란 말은 부처님의 그 법도지요. 부처님께서 정하시는 그 법이 이제 청정한 규칙이죠. 그냥은 모르니까 부처님은 설명을 들어야 알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또 묻는 겁니다. 결계의 방법을 물어요. 아난이 그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난에게 이르사대. 만약에 말세의 사람이 도량을 세우기를 원할진대, 능엄 도량을 세우려고 그런 마음을 먹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결계를 해야 되고 도량을 세워야 되느냐? 먼저 설산의 대력 배구가 그 설산 가운데 비니 향초를 먹은 것을 취해야 할 거란 말이야. 설산에 큰 힘을 가진 흰소가 설산에 비니 향초랑 향내나는 향초를 말합니다. 비니라는 것은 향초 이름이라요. 그런 것을 만나기가 또 어렵지요. 이 소는 오직 설산의 맑은 물만을 마심이라 그 똥이 미세하니 가히 그 똥을 취하여 전단 향과 같이 합하여 같이 어울려 가지고 그러니까 전단 향그 가루하고 또는 이 소똥하고 같이 버물러 가지고 써그 땅을 발라라 말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것 보고 이제 유도경이다. 이 설산의 것이 이제 소가 향초를 먹는 그 소똥을 구해가지고 전단하고 같이 발라가지고 이렇게 소를 숭배하는 경향이 많지요. 인도에서는. 그러니까 소똥도 그냥 불도 떼고 소똥도 보통 소똥보다는 설산에서 향초를 먹는 그 대구 소똥이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걸 구하기가 어려우면 땅을 파고 한 다섯 자나 밑에 황토를 파가지고 황토로 이 땅바닥을 바르고 거기다 단을 채리라고 이렇게 이제 그 다음번이 나옵니다. 빙이랑은 설산에서 나오는 향초라요. 그래서 설산의 그 대력배구가 재호를 만들어내죠. 설산 비니 춘출 재호 아상납이라 영가 칭도가에 나오죠.
절산 비니. 절산 비니. 뭐라 하던가. 무교자 파야. 절산 비니는 그냥 대략 배구를 지금 가르친 거라요. 열반기에도 나오죠? 대략 배구. 대략 배구가 비니만 먹으니까 철산 비니 무교잡아야. 그에서 나오는 젖이 재호라요. 대략 배구 무유와 순전히 재호만을 내는데 나는 그것을 아상나비로다. 나는 그 재호만을, 재호는 최상승이죠? 재호는 최상승 대열반이죠? 여다 비유한 거죠? 열반경에도 나왔잖아요? 최상승 대열반을 재호라고 하죠? 재호는 거기다 비유한 거예요. 최상승 대열반. 철산비니 무교잡아야. 교잡이든가 뭔 글자 딴자가 있든가. 철산비니 그 대략 배구. 법화경 일승법을 대략 배구다 비유했죠. 자, 양거로꺼 우거는 삼승법이고, 양거로꺼는 이승 아니오 소승법이고, 우거는 일승법이 뭐야 보살법이고 대승법이고, 대략 배구는 자더 최상승 일승법이죠. 설산비니가 교잡이 없어서 교자가 아니고 무슨 딴자 같은데 설산비니. 뭐가 불순물이 없단 말이죠. 아주 순결한 것만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순수하게 재호만을 내는데 그 비니 향초를 먹은 거기에서 제일 고급 우유. 나는 그 고급 우유를 항상 받아 드린다. 천문차려에 그 달마대사가 말한 게 나오죠. 부처님이 우유를 자시고 성불했다고 경전에 나오잖아요. 그것을 모르니까 달마대사 말하기를 그 우유는 보통 우유가 아니다. 비로자나 법신의 그러한 그 법률을 뜻한다. 그 부처님이 소젖을 자시고 가는 것, 그 우유는 우유를 자시고 성불했다는 것은 비로자나 법신불이죠. 비로자나의 법률을 뜻한다. 이런 식으로 달마시님이 말했죠. 우유, 부처님이 우유를 받아 자시고 재호 같은 거죠. 성불했다는 그것은 바로 비로자나 법신불의 법률을 뜻한다고. 그 소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소란 말을 많이 표현하죠. 소를 찾는 치무도가 있고, 치무장, 소 찾는 거, 소에다가 많이 비유를 가지요. 우거라고, 대략 배우거. 그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한 거겠죠. 그런 이제 세상에서 제일 향기로운 향내가 전단나무니까 전단나무고 그 가장 큰소 설산에서 향초만 먹은 그 소똥을 인도 제례에서는 바라문 교회에서는 소똥을 숭배하는 풍속이 있으니까 아마 고다고도 서로 상통하겠죠. 그런 대략 배구의 소똥을 구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만약에 설산이 아니면 설산의 배구가 아니면 그 소가 냄새가 나서 더러워서 그 땅에 바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장 그 도량을 차리는 그 땅바닥을 바를 수가 없으니까 다른 소똥이라면 그럴 경우에는 특별히 별로 평원에서 평원이라 해서 이런
평지에서 땅의 가죽을, 땅의 껍질을, 땅의 그 피부를, 그러니까 땅 지표, 땅 외부의 그 땅을, 흙을 다 떨궈 버리고, 5척 이하에서, 여러자 파면은 정토가 나오죠? 황토. 황토가 나와야 묘를 쓰는데도 좋다고 하죠. 황토를 정토라고 해요. 묘쓸때이 황토가 안 나오면 곤란하죠. 황토가 나올 때까지 파지요. 위에는 검은 땅, 검은 거기 있더라도 검은 거기에서 많이 파면은 황토가 나와요. 몇자 파면. 그런 5척 이하를 이제 파가지고 그 황토를 취하여 전단과 친수와 소합과 훈육과 울금과 백규와 청목과 영릉과 감송과 개설향 이것이 10가지 향입니다. 10가지 향과 같이 버물러 가지고 같이 화합해서 그러니까 황토 흙하고 10가지 이 향을 가지고서 곱게 이제 갈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흙을 흙과 합해서 진흙을 반죽을 하는 거죠. 세면 이기듯이 그래가지고서 그 장기를 발라라 말이죠. 장기라서는 도량을 차리는 그 단장의 땅을 그렇게 해서 10가지 향하고 황토하고 같이 버물러 가지고 바르면 냄새가 좋겠죠. 향내가 나고. 그렇게 하고서 단을 체리라는 거죠. 전단은 중국에 뭐죠? 인도에 많이 나는 향나무라요. 우리나라에는 전단향이 없어도 향나무가 있죠. 향나무가 전단향은 대용품이죠. 침수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이제 최상 전단이고 침수향은 물속에 잠겨 있는 참나무라요. 참나무가 바닷가에서 넘어져 가지고 바다 물속에 잠기면은 진흙 속에 묻혀 가지고 오래오래 되면은 그게 침수향이다. 참나무가 바닷속에 이렇게 잠겨가지고 바다 진흙 속에 묻히면은 그게 이제 색깔이 검습니다. 숯같이 되어요. 그게 침향으로 지금 약에도 쓰죠. 약방에서도 팔죠. 한약방에. 그게 침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합향이라고 하는 거. 소합이라서 향초 집을 따래가지고 사탕같이 든 그러한 향이라요. 일본 향들 여러 가지 종류가 많죠. 일본 향이 한국 향보다 낫죠. 한국 향은 뚝잎이나 가지고 그렇잖아요. 칡백나무 이파리 발려가지고 그걸 막 버무려가지고 막 가루에서 향을 만드니까 냄새가 조금 수국내 비슷하고 칡백나무 이파리 냄새가 나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향 고급 향은 냄새가 굉장히 진하죠. 향내가 좋죠. 훈육이라는 향이 또 있어요. 훈육이라서는 젖을 것이 딸인 그 젖트 향이라요. 우유 같은 것도 좋은 향내가 나지요. 사람도 귀인일수록 몸에 향내가 난다고 하지요. 몸에 무슨 비린내가 나든지 국회의원 썩은 내가 나든지 꼬랑내 나는 것은 천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옛날 그 왕비들이나 선발할 때 몸에 이 향수를 바르지 안 해도 상황적으로 몸에 향기가 난 사람은 극귀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유향 이상으로 좋은 향내가 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백교랑은 저 단풍나무 열매
풍실이죠. 그것을 풍향지라고도 합니다. 단풍나무 그에서 진이 나온 그런 것이 백교가 되고, 요즘에는 약방에는 이런 것 많이 나오죠. 정향 같은 거. 정향 또는 뭐죠, 뭐더라. 약방에 들어, 한약방에 많이 나온 것 있는데 또 뭐였더라. 이런 것도 있고. 회향 같은 것도 있고, 정향은. 회향. 또 뭐가 있더라? 침향. 이런 종류는 다 약에 지금 써요. 또 무슨, 뭔 향이 있는데, 요 피부병에, 피부에 것이 저, 안 좋은 것, 약으로 가서 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청목이라는 것도 식물에서 나온, 청목은 중국에도 많이 나오는 청목향, 영릉향. 영릉향은 이제 해초라고도 하지요. 해. 이런 향풀 해자 있죠. 중국 사람들이 자기 몸에다 차는 거. 레몬향 같이 몸에다 이렇게 뿌리고 요즘엔 다니지 않아요? 그거와 같은 향들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영릉향, 감송향. 감송이란 중국에서 나오는, 이것도 식물. 소나무가 좋은 소나무에서 송진도 냄새가 좋겠다지요. 개설향. 개설향이 정자향, 바로 정향입니다. 열대지방에서 나는 거. 열대지방에서 나기 때문에 정이라서는 불기운이거든요. 병정은 화거든. 그래서 정향이라고 하죠. 정자향이라 하기도 하고. 그런 걸 가지고 발라라고 말이죠.